울산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울산 한 바퀴 시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갱덕입니다. 박갱덕. 아주 질투나요. 갈수록 이 박수 소리가 커지는 게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데, 에? 이게 다 울산시대 덕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항상 이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장소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정말 많은 울산 시민분들이 우리 울산 시대를 챙겨보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오, 울산 시대. 네. 거기서 본인을 챙겨본대요. 본인을 안 챙겨본대요. 시민들이. 저를 챙겨본다고 하시던데. 네? 저를. 근데 전체적으로 다 보겠죠. 제가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변은 익을수록 맛있어. 아, 속이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박경덕 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우리 울산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장소기도 합니다. 오호. 친환경 생태공원이죠. 네, 태화강 국가정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야, 아유 정말 가면 또 가고 싶고 그곳에 가서 살면은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 태화강 국가정원. 자, 울산 한 바퀴 지금 출발합니다. 다 같이 출발! 시원하고 뭐 날씨도 뭐 시기네. 핫플이 썼어요. 짠! 오, 지기네. 안녕하세요. 감동하면 여러분, 사진이 나와. 제 뒤로 보이는 이곳 바로 울산의 자랑인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정말 많은 울산 시민들이 이 봄을 맞이하러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봄을 맞은 태화강 국가정원에 나들이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그래. 아우, 잔디 올라오는 거 봐. 어머. 아주 난리 났네. 신기한 동물과 함께 교감을 나누고 있는 시민분이 계시네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앵무새 맞죠? 네. 근데 저 이렇게 큰 앵무새 처음 보는데. 얘는 마카오라는 종이고요. 그 중에 카타리나 마카오라고 아직은 애기예요. 5개월 됐어요. 이름이 뭔가요? 노을이요. 노을이. 노을아 안녕. 아이고. 아직 애기라 낯선 사람은 좀 무서워해요. 아, 안 그래도 뭔가 저랑 눈을 계속 피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노을이하고 함께 오시게 됐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고 저희 앵무새한테 너무 좋은 곳이라 시간만 되면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노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을이 안녕. 노을이 안녕. 이야. 저기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하겠다. 맞습니다. 봄하면 우리 또 심리 대숙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어머님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님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뭘 감사하고 뭘 축하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만난 거. 우연히. 아, 우연히 우리가 가다 만난 거. 아, 저를 만난 게 영광이에요. 네, 영광이지요. 일부러 만나려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울산시대 하면서 네.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네. 아니, 우리 금요일마다 안 빠지고 본다니까 우리는. 이용식이 울산시대? 네네.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네, 그 리포터 하면서 이번에 울산 다 다니는 거 나왔잖아요. 어제 아래 금요일날. 맞아요. 금요일마다 본다니까. 한 개도 빼먹고 본다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태화강 국가정원에 산책 나오니까 어떠세요? 습도 덥도 안 하고 놀러 다니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꽃도 몽실몽실 피어나고요. 아, 여기서 리포터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도 너무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진짜 봄이 찾아왔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우리 또 꼬마 친구들이 나들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너무 귀엽다. 우리 친구들 몇 학년? 2학년. 2학년이고?
3학년 친구는? 7살. 7살. 아이고 너무 귀엽다. 오늘 이 국가정원 나왔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저 알아요? 아니요. 자세히 봐요. 저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나 TV 나오는 사람인데. 진짜예요. 진짜요? 네. 진짜요. 못 믿어요? 와, 아직 제가 아이들한테는 인지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분발해서 우리 울산 시민 모두가 알 수 있게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분발해봐라 안 와. 나도 모르겠는데. 와, 태화강 국가정원을 쭉 둘러보다가 아주 특별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프리 마켓 현장인데요. 정말 아기자기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와, 여기 제 개인적으로 꼭 좀 사고 싶은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요. 딱 봐도 청바지로 만든 가방 같은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로 가방 만든 거 맞으시죠? 네, 그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 예. 저희들이 쉽게 버려지는 이런 원단 청바지 같은 거를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자연 환경도 보호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나와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저 한번 매봐도... 네네네. 저 한번 찍어봐 주세요. 어때요? 봄 나들이 온 것 같습니까? 잘 어울리나요? 저기 또 질기거든. 재질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기는 핸드메이드로만 만든 우리 공방 선생님들이 오셔서 참여하는 곳이라서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와, 프리마켓 다른 한쪽에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건강식품들이 있네요. 뭐 뭐야, 차도 뭐야? 있고 환도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와, 여기 정말 다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네, 강하게 그렇죠. 드는데. 네. 바로 또 설명해 주시는 네. 거예요? 이거는 우리 푸사가 식초입니다. 네. 이 푸사가는 사과부터 제가 다 장만해 갖고 현미 천연식초로 만드는 건강식품입니다. 자연입니다. 그럼 사장님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네. 파셔보시니까 네. 좀 어떠세요? 가게에서 하면은 오시는 분만 알잖아요. 여기 나오다 보니까 다 구경하시는 분들도 자연적으로 아니죠. 알시게 네. 되고 궁금한 거 제가 또 대답해 드릴 수 있어 갖고 그래도 이분들이 또 우리 가게를 그래, 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습니다. 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네네 그렇죠. 아 화분 같은 것도 다 꽃 같은 어머 집에 꽃 한 송이 있는 것과 분위기가 틀리지. 와, 여기 또 꽃을 든 남자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통 꽃은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어떻게 또 여기 방문하시게 됐어요? 아, 저는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동물도 원하는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이게 사계 시국 소국이라고 사시사철 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관심을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님이 감수성이 엄청나게 풍부하신가 보다, 그렇죠? 그럼 아버님 이렇게 프리마켓 현장에 찾아오시니까 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아, 여기 오니까 진짜 생동감 넘치고 진짜 봄이 오는 걸 공장 다니면서 왔다 갔다 볼 일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기분이 좋고 아, 봄이 온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좋지. 생기고도 있고 태양 얼마나 깨끗해. 좋습니다. 피시콘은 저렇게 먹어요. 나처럼 된다고. 자, 이렇게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은 시민들도 만나봤고요. 프리마켓 현장까지 쭉 둘러봤습니다. 와, 역시 3월을 맞이한 국가정원은 최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국가정원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 한번 쌓아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에? 아주 흐뭇한 표정. 에?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그 남자분 있잖아요. 꽃 사러 오신 분. 아우, 아버님은 뭐 꽃도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우, 총각은 꽃을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해야지. 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오늘 뭐 사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아가씨 뭐 샀어요? 이렇게 해야 더욱더 사랑을 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에 이 뽀시기가 여기까지 왔잖아. 한수 배워갑니다. 그렇지. 나한테는 네. 그냥 형님 이렇게 불러. 네 형님. 지난번에 나보고 아버님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내가. 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정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거나 어디서나 그냥 여기저기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프리마켓은 이제 우리 울산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이나 친환경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요? 네, 여기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일부가 또 기부가 되더라고요. 뭐 저소득층 가정이나 그렇구나. 환경단체. 네. 이게 매일 열리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첫째 주 주말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주 둘째, 셋째, 넷째 주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 뭐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뭐 금방 나오니까 네. 우리 어머님들도 집에 계신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니 가족들하고 쫙 한번 가세요. 제가 또 주말에 그곳에서 버스킹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작년처럼 일요일 날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음악 소리 나면 달려오세요. 네. 울산시대. 자,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갱덕 리포터 항상 너무너무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